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9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물러나겠다며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위증교사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낮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서 1톤 트럭이 인도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보행자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엿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양측 사망자 수가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상작전을 앞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공습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자녀들은 모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됐고 이를 두고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